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수급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장의 전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유입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증시에서 경제지표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그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바로 전기전 접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0.2%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락 마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도 좀 이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125일선,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는 하단에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물량을 일부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목표가를 26,000원대를 잡아드렸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들에 대한 레포트가 발표가 됐었는데, 자,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 모터코어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매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였어요. 자, 모터코어라는 게 뭐냐면, 이 모터코어라는 것은 전기차에나 또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런 수소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동 모터가 있죠. 그 구동 모터에 대한 부품,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낸 업체가 포스코 SPS인데, 이 포스코 SPS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철강 업황이 확장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혼자 독자적으로 뭔가를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부품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좀 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철강을 탈피해서 이런 부품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현재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력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LG전자 옆에는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 옆에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현대모비스가 있죠. 그리고 포스코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주에 대한 종합부품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지금은 아직 24,250원이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은 26,000원, 그리고 거기가 넘어간다면 충분히 강한 시세로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크게 급등이 이루어졌던 자리의 매수가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주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에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손바뀐 물량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는 상당한 뭐랄까 이제 가격적인 지지선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신풍제약, 신풍제약이 오늘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자,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자, 전일 뉴스를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상당히 좀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
일단은 위에 나오는 뉴스는 7월 5일 날 전일 우리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고요. 4시 42분에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이상에 대한 주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뉴스를 보면 7월 5일 날 똑같은 날이네요. 그죠? 7월 5일 날 10시 11분에 신풍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19 임상 결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신풍제약이 류머티즘 약 항말라리아제 코로나19 역제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약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 약과 똑같은 약입니다. 자, 장중에는 좋은 뉴스들을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가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한가를 신풍제약이 가버렸는데, 지금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한가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보면요, 앞서서 지지를 보였는데요, 이 지지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이 지지는 사실 상당히 인위적인 지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이평에 대한 역별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나왔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좀 붙이면서 20주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었고, 대신에 하단에 보시면 자,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더 좀 더 붙어내는 움직임이었고, 오늘은 막고 빠져내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하락을 할 때는 앞서 지지를 받았던 이 자리는 이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이 자리는 이탈이 되면서 하단에 있는 한 55,000원 밴드 밑으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 권역까지는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할 때 기존에 같이 하시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임상 2, 3과 3상을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회사의 대표이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유튜브 초반에 찍을 때 신라젠 대표이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로 이제 술자리도 한번 했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유형화 시켜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 회사에 대한 이 착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 회사는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2상과 3상에 대한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도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이전을 차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화이자라든지 전슨앤전슨,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같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 자산 규모가요. 그런 회사들이 돼줘야지만 임상 2상 3상을 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만, 국내에 대한 이 한정된 금액으로 하기에는 사실 이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작은 부분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훨씬 더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자, 힘 좀 내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또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도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제가 강조하는 종목군들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미약품이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었는데, 자, 올랐던 부분의 절반 정도를 뱉어내는 부분이 형성되었고 오늘 7% 정도 빠졌는데, 자, 오늘 왜 빠졌냐 보니까, 자, 정부가 mRNA 백신에 대한 국내 생산은 사실 무근이다, 한미약품이 국내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국내 생산은 사실 무근이다 말이 나오자마자 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빠져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CMO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시세를 가지고 있는 녹십자도 그렇고요. 저는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 다 끝났는 부분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백신 허브로서에 대한 역할, 그리고 WHO에서도 그런 역할을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CMO 관련주들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대형주들 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넥스라든지 또는 에스텍파마나 알리코지약이나 이런 CMO 관련해서 그런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밖에 나갈 수 있다. 대신에 하단에 있는 이 33만원 자리, 이런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대신에 상단에 있는 오늘 이 자리는 아직까지 이익 실은 물량 나왔다 보기 힘들어요. 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전한 눌림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 40만원까지는 배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미약품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2015년도에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미성년자 보유주식 1위에서 7위까지 싹쓸이 했습니다. 손주 7명이 보유주식 총 5,864억 원을 기록했고, 참 회장님이 착하세요. 손주 7명한테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자, 지금 손주들에 대한 이 주식 평가액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주가를 한번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종목은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이후에 저평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에 대한 반등은 유가에 대한 반등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가가 75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일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날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움직였는데, 우리가 과연 이 증권사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분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왼쪽에, 오른쪽에 재무대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석유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약 83%고 매출액은 64%를 차지합니다. 자, 화학 사업, 그래, 석화 사업에 대해서 22%, 23%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 산업은 매출액은 6%, 대신에 영업손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배터리 사업 자체가 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로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배터리에 대한 가치가 없이 그냥 이대로 올라왔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방 자체도 제한되겠지만, 왜냐, 재무제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25만원에서는 강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상방도 돌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규적인 매수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슈가 테슬라의 AI 데이가 7월 중에 발표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결국 테슬라가 지금 두 가지 뛰어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뛰어난 것이 바로 주행 거리. 자, 두 번째로 뛰어난 것이 바로 자율 주행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자, 이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구글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구글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대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가 허용되지 않아요. 법을 지금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들도 물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유비벨룩스 같은 기업들도 시세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은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파인 디지털, 우리가 파인 드라이브 아실 거예요.
자,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 꾸준하게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7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AID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도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글 데이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아실 겁니다. 그런 종목군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조금 더 선점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